안녕하세요. 해석 못하면 100% 가르치는 선생님 책임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요, 이 의문사가 앞으로 나가는 이 간접 의문문에 대하여 한번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장은요, 앞에 나온 이 동사 뒤에 이렇게 의문사가 나왔죠. 그리고 이렇게 주어 동사의 어순으로 썼습니다. 이 문장은 맞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문장의 구조 형태인데, 동사 뒤에 의문사가 나오고 주어 동사가 왔는데, 이 문장은 틀렸습니다. 자, 이 문장은 이 동사가 이 think라는 동사죠. 그러면 이 의문사가 이렇게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도 이렇게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문장도 앞에 나오는 tell이라는 동사가 있고 의문사가 있고 주어 동사 맞습니다. 하지만 believe라는 동사가 나왔죠. 그리고 의문사 다음에 주어 동사의 형태를 썼는데 이 문장은 마찬가지로 틀렸습니다. 이 문장도요, 이 앞에 나오는 동사가 believe면 의문사가 앞으로 폴짝 띄어서 이렇게 의문사가 앞으로 나와야지, 의문사가 앞으로 나와야지 맞는 문장이 됩니다. 그럼 뭐 때문에 이렇게 의문사가 앞으로 나가고 또 어떤 것은 의문사가 안 나갈까요?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하여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직접 의문문은 유한테 직접 물어보는 게 바로 직접 의문문입니다. 유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What are you doing? 야, 너뭐 하냐? 너뭐 하냐? 네가 뭐 하는지를 너한테 직접 물어봤죠. 우리는 이것을 직접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그럼 간접 의문은 뭐냐면, 그녀가 뭐 하는지 너는 아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게 바로 간접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너한테 물어보죠. 그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즉, 그녀한테 직접 물어보지 않고 너한테 물어봤죠. 우리는 이것을 간접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영어에서 간접 의문문은요, 이런 두 가지 문장이 나옵니다. 이두 개의 문장을 하나로 합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나오는 문장을 그대로 쓰고, 뒤에 의문사가 있다면 의문사를 쓰고, 뒤에 주어 동사의 어순으로 쓰는 게 바로 간접 의문문입니다. 그래서 간접 의문문을 암기하기 쉽게 설명을 하면 뭐라고 그래? 우주동이라고 그래, 우주동. 간접 의문이 뭐예요? 우주동이 뭐야? 동사나 전치사 뒤에, 동사나 전치사 뒤에 의문사가 오잖아요. 의문사가 오면 그 의문사 다음에는 반드시 주어 동사의 어순을 취한다. 이게 바로 뭐야? 우리는 이것을 간접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한번 더. 간접 의문이 뭐라고? 동사나 전치사의 음사가 오면 뒤에는 주어 동사의 어순으로 쓰는 걸 우리는 이것을 간접 의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접 의문문을 만들 때요, 여러분, 앞에 나오는 이 동사가 띠발새끼임! 니는 띠발새끼임! 자, 앞에 동사가 띠발새끼임. 이 띠발새끼 동사가 나오면은 이 뒤에 나오는 의문사가 앞으로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이 띠발새끼는 주로 여러분이 생각 동사를 띠발새끼임 동사라고 하는데요. 그 이니셜을 따가지고 띠발새끼임, 니는 띠발새끼임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애우는 방법을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에 나오는 동사가 이러한 띠발새끼 동사면 뒤에 나오는 음사가 이렇게 반드시 나가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대체 왜, 뭐 때문에 이 띠발새끼 동사가 있으면 음사가 앞으로 이렇게 나가야 하는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볼까 합니다. 참고로 여러분이 believe는 많은 학생들이 믿다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believe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생각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suppose, 가정하다, 생각하다, guess, 추측하다, imagine, 상상하다. 그래서 이러한 띠발새끼는 전부 다 생각 동사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자, 도대체 뭐 때문에 음사가 앞으로 나가야 되느냐,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해 보도록 할 테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영어는 여러분 이 물어보고 싶은 것을 앞으로 보내는 성질이 있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 가지고요. 자, 너는 갔습니다. PT 학원에 어제 버스를 타고, 참고로 여러분
아카데미는 여름, 학원보다는 여름은 교육기관, 학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물어보고 싶어. 네가 야, 네 어제 갔냐 안 갔냐 학원을 이렇게 물어보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동사를 물어보고 싶으면 앞에다가 이렇게 두더지를 써가지고 여러분 동사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너는 갔니? PT 학원에 어제 버스를 타고 이렇게. 근데 이번에는 뭘 물어보고 싶냐면 언제 갔냐 언제. 자, 언제를 물어보고 싶다. 그러면 언제를 앞으로 빼야죠. 왜? 영어는 물어보고 싶은 걸 앞으로 빼니까. 그래서 언제 너는 갔니? PT 학원에 버스를 타고. 언제를 물어보고 싶으니까 when을 뺀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를 물어보고 싶어. 어떻게 너는 갔니? PT 학원에 어제.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갔니라고 물어보고 싶으니까 뭐요? How를 뺀 거야. 다시 한번. 영어에서 음음문을 만들 때 우리는 어쩐다? 물어보고 싶은 걸 앞으로 뺀다더라. 그럼 이 문장을 한번 봐볼게요. 야, 너 아냐? 너 아냐? 무엇을 그녀가 하고 있는지. 여기서 물어보고 싶은 건 네가 아냐 모르냐 이거야. 네 아냐 모르냐? 무엇을 그녀가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 know라는 동사를 물어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do를 뺀 거야. 두 번째 문장. 너는 말했니? 너는 말했니? 마찬가지로 이렇게 동사를 물어보고 싶으니까 앞에 두더지를 앞으로 뺀 거야. 이렇게. 어? 너는 말했니? 너의 선생님에게 몇 살인지 그녀가 이렇게요. 근데 이 생각 동사를 한번 봐볼게요. 자, 너는 생각했니? 무엇을 그녀가 하고 있는지? 요 생각했니? 안 했니?라를 물어보고 싶은 거야, 지금? 야, 너는 그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각했니? 안 했니? 어, 나 생각했어. 이렇게 대답하지 않잖아요. 그러죠? 물어보고 싶은 거야. 무엇을 그녀가 하고 있니? 이걸 물어보고 싶은 거야. 무엇을 그녀가 하고 있는지 이 what을 물어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what을 뺀 거야.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다음에 이 주의할 점이 있어요, 여러분. 주의할 점이 바로 뭐냐면 TBC 그 동사를 해석할 때는 여러분 이렇게 이 문장 이렇게 가로를 쳐야 돼. 이렇게. 이렇게요. 다 가로를 쳐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따로 해석을 해야 돼. 네가 생각하기에 무엇을 그녀가 하고 있니? 이래야 돼. 그래야지 해석이 된다니까. 네가 생각하기에 무엇을 그녀가 하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물어보고 싶은 게 너는 생각했니? 안 했니? 그녀가 무엇을 하고 있다라고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다니까. 뭐야? 물어보고 싶은 초점이 뭐야? 무엇을 네가 생각하기에 그녀는 하고 있니? 무엇을 하고 싶니? 이걸 물어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what을 뺀 겁니다. 대답을 할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일반 동사는 여러분 너는 아니? 그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yes I do. 예, 나는 압니다. 이렇게 나는 몰라요. 그럼 no I don't.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 동사를 한번 가볼게요. 너는 생각하니? 무엇을 그녀가 하고 있다라고 Yes, I do. 예, 나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물어보고 싶은 게 생각하냐, 안 하냐,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더라. 그 얘기입니다. 물어보고 싶은 게 뭐예요? 무엇을 네가 생각하기에 그녀는 하고 있니? 그러면 대답 어떻게 하죠? I think, 내 생각에. 이런 식으로 대답하잖아요. 내 생각에, 그녀는 무엇을 하고 있어?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잖아요. 너는 아니? How old she is? 그녀가 몇 살인지? 어, 나 알아. 너는 생각하니? How old? 그녀가 몇 살이다라고. 어, 나는 생각해. 이렇게 대답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앞에 나오는 how old를 빼야 됩니다. 왜? 우리가 물어보고 싶은 건 뭐요? 생각하니 안 하니 이걸 물어보고 싶은 게 아니라 뭐요? 그녀가 몇 살이니 이걸 물어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how old가 앞으로 나가야 된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요, 간접 의문문에 대하여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간접 의문이 뭐다고? 의주동. 동사나 전치사 뒤에 음사가 오면 우리는 음사 다음에 반드시 주어 동사의 어순으로 쓴다더라.
주의할 점은 앞에 나오는 동사가 띠발새끼인 동사라면 의문사가 앞으로 이렇게 홀짝 뛰어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